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는 끝도 없나? 진짜 젊은 아빠다. 어머 어머 어머. 삼촌이야. 냄비. 아니 아이들. 어머 어머. 아니 아이들. 어머 어머. 귀엽다. 아빠는 몸으로 놀아주니까. 엄마 풀어줄까 말까. 풀어줄까. 아 아 아. 아유. 맛있는 거 있죠. 네. 네. 아우. 음식 정확히 하시네요. 정 박사님도 움직이는 거. 맛있겠다. 아니야. 어제 그냥 니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 테스트를 했어. 근데 몇 나온 줄 알아? 못 나왔을 것 같아. 아까스로 스트레스가 제일 25다 25. 어. 맞지? 어. 82? 어떻게 왜? 그냥 얘기한 거야 뭐. 그래? 어. 싸운 거 아니에요. 오해 마세요. 9. 오, 없나 봐. 진짜? 좋은 거 아니야, 낙교 나온 좋은 거지. 스트레스는 없는 거 그래서 이해를 안 간대. 어? 이해가 안 간대. 내가 그 생각을 해봤거든? 나는 스트레스를 푸는 거야. 나한테? 어. 잔소리로? 그러니까 잘 들어주시더라, 아빠. 그런 것 같지? 그치, 그거 나 책에서 다 받아주잖아. 그건 아니야? 아, 뭐 나쁘진 않아. 그러니까 안 싸우지. 싸우면은 어?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도 이제 못 오는 거지. 내 집 같지 않은. 이건 누구 집이야? 게스트룸이잖아. 게스트룸이잖아.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 섭섭해? 그래, 더 섭섭해. 내가 더 섭섭해. 왜? 나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계속 하는 게 뭔데. 하는 거? 밥 먹고 씻고 어떤 노래 살짝 하고 자지. 아, 살짝만 하시는구나. 저녁에 좀 일찍 일어나. 조금만. 왜? 그 다음날 바로 가야 되잖아. 그러니까 애들이랑 조금 더 놀아주라. 아, 애들하고 좀 놀아줬으면 하겠죠, 엄마는. 뭔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해? 아니 그냥 뭐 그런 거 있잖아.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주변 사람들이 왜 스트레스를 안 받냐 그래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아는 것 같아서. 무슨 얘기인지 알아? 아, 나는 궁금해지는 거야. 나는 내가 그냥 막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잖아. 그리고 내가 말했지. 나는 주말 부부에서 좋다고. 근데 그 사람들은 내가 이 좋아하고 하는 거에 신기한 게 아니라 아들 둘 육아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데 그냥 왜 내가 밝대. 밝으면 안 돼? 그 없는 말을 들으니까 이러면 안 되는 건가? 내가 이상한 건가? 좀 이런 생각이 드는? 내가 스트레스 배려. 받아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들죠. 이건 진짜 표정 관리가 안 되겠다. 왜? 열받지. 왜? 솔직히 얘기해서 긁어 부스럼 만드는 거 아니야? 내가 그런 싸운다고 걸로, 말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물어보는 거잖아. 내가 나보고 왜 안 힘들고 왜 그런지 모르니까 생각하는 거 어떻게 생각하냐? 나도 이제 싸울까? 아니 솔직히 얘기해서 그거야. 너가 이제 말한 대로 사람들이 뭐 왜 안 힘드냐? 말 안 할래. 밥 먹으면 가. 엄마 이제 그만 먹어. 저희가 조금 뭐 특수한 경우일 수도 있는데요. 아. 제가 매일은 못 가고 집에 가고 있어요. 주말 보고. 아. 주말 보세요? 예. 아. 너무 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 어머님? 아니요. 이렇게 되면 학살 돋도록 뭐 네. 이렇게 네. 가정한 말을 꼭 하라 이런 뜻은 아니고요. 꼭 짚고 넘어가야 되고 기억하셔야 되는 조금 문제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그치. 두 분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만을 주장해요. 네. 그러니까 상대의 생각에 대한, 상대의 마음에 대한 거를 잘 안 받아줘요. 그러니까 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밥을 먹는데 가까운 사이예요. 현이야, 이거 조금 짠 것 같지 않나? 그럼 현이가, 어? 그래요? 언니 짜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난 안 짠데? 난 안 짠데? 그때 되게 당황스럽다. 그리고 끝나, 그럼 대화가. 그냥 그래. 그만 안 짜? 안 먹게 되지. 그만 안 짜? 야, 그러면 적게 먹어. 그래. 거기서 이제 한술 더 떠서 이제 아빠 같은 경우는 왜 자꾸 나한테 나는 안 짠데 왜 짜냐는 거를 왜 강요해? 이렇게 되면 이게 사실은 이제 짜다 안 짜다는 사람마다
다 기준이 다르고 판단이 다를 수 있지만 아 그래 좀 짜? 어 그래 당신 좀 짜구나 이렇게 가야 되는데 맞아, 맞아. 요게 빠져 있어요. 맞아. 그래서 이런 대화를 소모적인 대화라고 해요. 그래서 소모적인. 약간 소모적이에요. 감정의 소모를 되게 많이 하는. 자 그러면 아까 두 분이 말씀하신 거의 핵심은 뭐냐면요. 사실 이 엄마는 내가 애들 키우는 게 좀 힘들어 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워낙 씩씩한 사람이기 맞아. 때문에 나는 괜찮거든? 이렇게 말을 하는 건데 맞아. 근데 사람들이 이상하대. 왜 그런 거 스트레스 안 받냐고 이상하대. 이거는 사실은 네. 근데 이제 보통 그거를 공감을 무지 잘하는 배우자는 네. 아유 힘들었구나. 아이고 맞아. 당신 얼마나 힘들어. 이렇게 해주는 게 굉장히 공감을 잘해주는 배우자인데 네. 이게 지금 듣기만 해도 막 네. 내가 대신하는 걸 듣기만 해도 지금 막 어떨지 몰라요. 재밌다. 네. 분이 좀 이상하게 소통하는 건 맞아요. 이상하게 소통하는 건 맞아요. 제가 봤을 때. 되게 아, 진짜? 되게 재밌다. 네, 좀 이상하게 소통해. 우리 MZ세대는 이렇게 얘기하나 봐요. 너무 재밌어. 아니요. 이거는 또 세대를 떠나서 이거 좀 이상하게 소통하는 거야. 근데 이거 정말 바꿔야 돼요. 선생님. 왜냐하면 자 엄마는 본인의 진심을 남편한테 얘기하면 돼요. 얘기 안 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본인으로 바꿔서 얘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 예를 맞아, 들어 맞아.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으면 그 얘기를 듣고 생각이 좀 기우뚱한 거는 엄마 자신이죠. 그죠? 그러면 여보 내가 이걸 누가 이렇게 말을 해줬는데 들어보니까 내가 이면에는 동의가 되더라. 나도 들어보니 나도 그런 것 같더라. 자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기 얘기를 쏙 빼고 아들 둘 육아 연년생 아들 둘을 키우는데 그냥 왜 내가 밝대. 그래서 이해를 안 갔는데.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직업이라 이걸 잘 알아들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이걸 다 알지 못해요.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고 해서 사랑이 부족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제 얘기는. 근데 이걸 이렇게 자꾸 표현하다 보면 서운해지고 나를 안 사랑하는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맞아, 든단 말이에요. 맞아, 그럼 사이가 나빠져요. 맞아. 그래서 언제나 내가 나는 이렇게 느껴, 이렇게 생각해라고 하는 걸 무지하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남한테 빗대어 말하지 말고. 네, 그렇죠. 네. 나는 이런 것 같아, 이런 식으로. 그렇다면 또 그다음엔 뭘 또 생각해 봐야 되냐면요. 두 분은 상대의 감정을 나의 기준으로 재단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의 감정이나 이게 싹 이해가 안 될 때는 왜 그러는데? 이렇게 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럼 그게 두 부부의 소통에도 영향을 주지만 사실 아이들을 키울 때도 영향을 많이 줘요. 아이가 막 울어요. 우는데 왜 우는지 잘 모르겠어요. 잘 자고 일어났고 조금 아까 밥도 잘 먹었어요. 냠냠냠 맛있게. 근데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왜 울어? 그러다 머리를 짚어봤더니 열이 나. 그러면 이 열이 나면 아이가 울 수 있다라는 그 기준은 엄마가 갖고 있는 거예요. 갖고 있으면 아 네가 열이 나서 우는구나. 이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만의 기준으로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게 되면 사실은 어린아이들은 꼭 거기에 맞지 않거든요. 그때 큰아이는 이 차단된 감정을 회피를 쓱 하면서 그냥 표현을 이렇게 안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둘째 아이는 이것을 어떻게든 전달하려고 악을 쓰고 있는 거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두 아이가 표현의 형태는 완전히 정반대이지만 사실은 시작은 같다고 보는 거죠. 근데 늘 이 엄마하고 둘째하고 악을 쓰고 있는 거를 큰애가 이렇게 듣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만 큰 소리가 나도 화락 놀래고 그럼 뭔가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또 일이 일어나면 결국 엄마 큰 소리 내고 작은 애는 혼나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 다 이 아이한테는 버거운 감정이에요. 그래서 엄마 아빠도 티키타카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말을 사실 그냥 재밌게 틱틱틱틱 하고 있는 건데 애는 긴장돼 혹시나 싸우나 이렇게 저 물어본 적 있었어요. 막 이렇게 그냥 하는데 저희는 재밌어가지고 웃으면서 했거든요. 근데 원우가 와서 엄마 아빠 싸워? 하고 물어본 적 있었어. 그치? 혼자 친다. 엄마 아빠가 화내는 거 본 적이 있어? 네. 그래서 엄마한테 가야 그래. 원우한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안 움직였다. 어머, 나 소름 돋았어. 언제인지 모르겠다. 나도. 그럼 금쪽이가 좋아하는 건 뭐야?
매일매일 학교를 가고 싶어요. 근데 너무 아쉬워요. 아. 아빠의 부재를 느끼는 거야. 아, 이게 제일 네. 재밌었나 봐. 야, 잡았다. 아빠. 형아, 풀어줄까 말까? 어? 풀어줄까 말까? 형아, 풀어줄까 말까? 원서가 구해준 거야. 둘째는 누가 봐도 티가 나고 누가 봐도 힘들겠다, 뭐 감당이 안 된다 이런 느낌이 오는데 표현을 안 하니까 첫째는? 첫째는 봐도 봐도 모르겠고 얘기도 안 해주고 속마음을 진짜 모르겠고 첫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탈장 수술 같은 것도 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굴 대신해서 남을 대신해서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게 내가 대신 수술을 해주고 싶다, 내가 하고 싶다, 맞아. 애만 뭐 안 아플 수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거든요. 대신 아프고 싶다는 생각을. 회사 간다고, 회사 일하러. 이? 어. 아빠 먼저 갈게, 다음에 또 올게. 어? 야, 이거 안 버틴다, 첫째가. 나 너무 보내기 싫었는데. 너무 일 너무 많아도 매일매일 안 하니. 근데 아빠가 슈퍼카에 많이 하는 거야. 슈퍼카에 많이 하는 거야. 어머, 어떡해. 아우, 세상에. 잘 안 우는데, 진짜 눈물 날 것 같은데. 그쵸.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좀 선생님한테 솔루션도 받고. 어머님은요? 어머니도 참다가 진짜. 예. 사실 꼭 하셨네. 아이고. 나의 생각과 나의 감정에 대한 역주장. 열심히 주장하는 것만 많이 보이지 상대 입장에 대한 고려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예시를 들어서 그럼 한번 해볼까? 얘기해봐. 내가 된장찌개를 끓여왔어. 어차피 나의 된장찌개는 너무나 맛있겠지만. 맛있어요, 평화롭지. 이거 싸우자는 건데? 아니야. 말 똑바로 해. 알았어. 너무 생각하고 해가지고 더 안 되고 이게 평소 생활에서 그게 나와야 돼. 평소 생활에서? 내가 잠을 자고 일어났어. 근데 오빠가 아무도 밥을 안 먹이고 오늘 같은 날 내가 나왔어. 오빠 애들 아무것도 안 먹였어? 왜 안 먹였어? 그러게 왜 내가 아무것도 안 먹였지? 다음부터 잘 먹일게. 그래. 그렇게 해야지. 애 둘 보다 보면 컨디션이 안 좋을 수도 있지. 아, 그럴 수도 있지. 어떻게 대화를 해야 하냐? 그냥 얼굴 보고 하지 못하는 말들 이렇게 영상통화로 해가지고 보내줘도 좋을 것 같아. 내가 아직 감정 표현을 하는 게 좀 서툴러서 이번 기회를 빌어서 나도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해. 그게 이번 계기로 한 번 더 돈독해지고 더 사랑해보자.